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어려움과 슬픔과 좌절 가운데서 정말 어둠처럼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환경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족의 사랑하는 가족의 사랑하는 남편, 아내, 자녀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여 암이나 혹은 갑작스런 사고로 정말 살느냐 죽느냐 하는 그러한 갈림길에서 아니면 갑작스럽게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내는 그러한 슬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정말 삶의 무게, 고통, 질병, 재난, 사고, 이러한 것들 때문에 우리의 삶에는 슬픔이 있는 것이고 고통이 있는 것이고 좌절함이 있는 것이죠. 왜 우리들의 인생에 이러한 슬픈 일이, 고통이, 좌절이 있는 것인가? 그것은 한마디로 우리에게 있는 이 죄 때문에, 나의 죄, 다른 사람들의 죄로 인하여서 우리들은 이 고통을, 아픔을 당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 이 인생의 고단함을 좀 벗어나고자 죄를 극복할 수 있는, 이겨낼 수 있는 이 슬픔을 무엇인가 달래보고자, 잊어보고자, 지워버리고자 애를 쓰는 것이죠. 그래서 혹시라도 돈이 있으면 이러한 무게를, 인생의 헛됨을, 이 죄를 이겨낼 수 있을까, 그래서 쾌락을, 그래서 즐거움을 가질 수 있을까 해보지만 우리들은 압니다. 결코 이러한 무게를, 곧 이 죄를 없이할 수 없다라는 거죠. 오직 우리들의 삶의 고통과 불행과 불안, 염려, 걱정, 이 무거운 짐을 벗어낼 수 있는, 이 죄를 이겨낼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가지, 진리입니다. 진리가 이 죄로부터 고생하고 허덕이는 우리들을 구해낼 수 있습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제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는 그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가 되어져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죄에서 벗어나, 죄의 무게에서, 짓눌림에서, 사슬에서 벗어나 자유를 맛보며 경험하며 소망을 가지고 비록 삶에 어떤 어려움, 고통, 좌절이 있지만은 그 진리가 나를 행복하게, 나에게 자유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사도행전 28장에 이제 로마에 죄인으로 잡혀가, 왜 죄인으로 잡혀갔습니까? 왜 쇠사슬에 매어서 로마로 끌려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죠. 그러나 쇠사슬에 매여 있을지라도 그 바울은 자유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담대함을, 어떠한 확실한 소망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쇠사슬에 매여 있는 상황 속에서도 사람들을 청하여서 이스라엘의 소망을 이야기하고 이스라엘의 소망을 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지만은 그는 인생의 죄의 무게에 짓눌려 고통과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쇠사슬에 매여 있지만 그는 자유함을 가지며 기쁨을 가지고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 바로 이 소망 때문이죠. 그 소망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는 힘을, 기쁨을, 진리를 알아 깨달아 그 진리로서 살아갈 수 있었기 때문에 쇠사슬에 매인 바 되어서도 그는 담대함을 가지고 자유함을 가지고 진리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바울처럼 그 환경, 어려움, 고통을 벗어나서 정말 확실한 소망을 또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겠는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나를 자유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오늘 살아갈 의미와 또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기쁨을 갖지 못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면은 내 삶에 처한 환경 때문에 내가 좌절하거나 걱정하거나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러한 무게로부터 그러한 짐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를 얻어 내가 오늘 정말 진리의 길로서 걸어가고 살아갈 수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사랑하게 되어지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힘이 되어주고 나의 반석이 되어주고 나의 길이요 나의 생명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옵니다. 내가 오늘 모든 짐의 무게를 삶의 무게를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버텨낼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붙잡아주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가 오늘 살아가기 때문이죠. 부디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파워, 힘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모든 삶의 무게, 짓눌림, 억눌림, 억압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생명의 길로 걸어가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저의 삶도 만일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더라면 정말 여전히 저는 죄악 가운데서 어둠 가운데서 쾌락을 쫓아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덧없는 하루하루 나의 삶에서 그냥 눈에 보여지는 내 간에 지혜롭다 생각하는 것들을 선택하며 살아가다가 결국에는 망하는 아니 멸망의 문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헛됨의 삶이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찾아오셔서 그의 진리를 그의 능력을 그의 말씀을 그의 뜻을 그의 믿음을 내게 주시어서 오늘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리를 말하고 진리를 위하여 진리 때문에 뭐 삶에 여러 가지 문제 있지만은 그 문제에 굴하지 않고 보다 더 희망이 있는 그 하루 보다 더 의미 있는 아름다운 삶을 내가 할 수 없는 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하루가 되어지기 때문에 정말 감사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 하나님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집니다. 부디 진정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와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